저건 이제 곧 화가사는 내 것이 된다. 뭐야 또 저 녀석은? 아 맞아, 달의 빛은 늑대를 더 강하게 해. 저 녀석은 한자 마법을 사용한 거야. 그만둬! 나의 동료들 괴롭히다니! 응? 가만두지 않겠다! 어? 너는? 하하! 주먹 서러공이구나! 자! 서러운다! 맞점! 배고프다. 하지만 원숭이들 마을로 들어가면 또 된통 당할 게 분명하고 뭐 먹을 거 없나? 어? 뭐지 이건? 뭔데 이렇게 빛이 나는 거지? 오늘도 맛있어 보이는 바나나를 가득 땄어. 뭐지? 저건? 늑대가 와요! 도전아! 늑대야! 늑대라고? 늑대라면 항상 바나나를 훔치려던 그 녀석인가? 띵게! 사라졌다. 역시 그랬군. 녀석들은 진짜 늑대가 아니네. 그렇다. 어? 그 녀석들은 나의 분신이다. 얼마든지 동료들을 만들 수 있지. 나타나라 늑대 랑. 내가 늑대와 오늘 이 화가사를 이 몸이 지배한다. 모두 겁먹지 마. 저 원숭이들을 쫓아내버려. 위의 화가사를 지키자. 가자. 우리도 싸운다 옥동자. 강해져라 힘이야. 불화가 죽겠어. 올라라 불화. 애치웠다. 응? 아 뜨겁다. 아 내 엉덩이. 아 내 엉덩이. 아 뜨거워. 우쭐대지 마라. 잊혀라 달 월. 뭐야? 어떻게 된 거지? 아니 이건 왔느냐? 늑대는 달빛을 보면 더 강해지지. 달월 한자 마법. 모두들 물러나가라! 불어라! 바람! 푸! 막아라! 막을 빵! 그 정도로는 어림없지. 먼저 생각해 저 영감부터 처리해라! 야! 이 녀석 때문에 고생 좀 하겠군. 이제 곧 화가사는 내 것이 된다. 뭐야 또 저 녀석은? 아 맞아,
달에 비친 늑대를 더 강하게 해. 저 녀석은 한자 마법을 사용한 거야. 그만둬! 나의 동료들 괴롭히다니! 가만두지 않겠다! 어? 너는? 하하! 주먹 선호공이구나! 자! 서러운다! 맛 좀 봐라! 입만 살았구나. 제거 파는데. 우와, 받아라! 약한 놈이 맷집은 세군. 손오공, 저 달이 있는 한 늑대에게 이기지 못해. 지금 저 달을 없애줄게. 빛나라, 나의 길! 달인의 한자 마법 3장! 태양의 빛은 달의 빛을 이길 수 있어! 두부! 늑대들에게서 달의 힘을 빼앗았어! 좋아! 달이 없어져도 너 따위 원숭이가 이 늑대왕을 당해낼 수 있을까? 난 화가살의 두목이다! 동료를 위해서 나도 내 놈을 절대로, 절대로 용서 못해! 자! 올라라! 울파! 녀석은 뒷산에 사는 힘없는 늑대잖아. 뭐지 이건? 만지면 안 된다. 그것이 바로 내가 찾는 마법 천자문 조각이다. 들어가라 들립. 마음이 약한 자가 이 조각을 만지면 이 늑대처럼 난폭해지고 만다. 불쌍하게도. 불쌍하다고? 이 녀석이? 그래. 마법 천자문 조각 때문에 모두를 상처 입히고 결국엔 자신까지 상처 입고 말았잖아. 그러고 보니 이 녀석 무척 지쳐 보여. 미안해요 모두한테. 배가 고파서 그만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요. 죄송합니다. 아, 이봐! 늑대! 배고프면 언제든지 오라고! 바나나 나눠줄 테니까! 그 정도는 괜찮겠지? 고마워요.